네, 라이프타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좀 보긴 했었죠. 했는데 이 라이프타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기 위해서 일단 요일을 지금 라이프타임 베이직스라고 하는 파일이에요. 요걸 컴파일 한번 해보죠. 하니까 요렇게 음이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하니까 part 네 번째 라인이에요. 네 번째 라인의 연습입니다. 연연숙의 expected lifetime parameter에서 lifetime parameter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 중에서 뭐 어떤 특정한 데이터는 하나의 오너가 단한 명의 오너 소유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A specific variable이라고 할게. variable 해서 only one 라이프타임 수명이 있어요. 그 모든 variable들은 다 수명이 있습니다. variable 혹은 데이터라고 표현해도 되겠어요. 데이터도 수명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수명들은 Rust 컴파일러가 판단합니다. Rust 컴파일러 determine or 뭐 grasp라고 해도 판단을 해요. grasps the lifetime over every variable. 각 variable의 lifetime 혹은 데이터의 lifetime을 결정을 하거나 혹은 파악을 합니다. 이 lifetime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그러면은. lifetime은 무엇이 lifetime이냐니까 데이터가 when a data come into memory. 데이터가 메모리 속에 들어갈 때, 그때가 is the birthday입니다. is the first time of the daytime. 이 데이터가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when the 데이터가 드랍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메모리에서 지워지는 순간이 is the death of the daytime입니다. 혹은 variable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왔다가 데이터 A 해서 뭐 99라는 데이터 온 거예요. 스테이 저장이 되었습니다. 스테이 저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이렇게 포인트 변수로 해서 9999 번지수를 보라. 999 번지수에 가보니까 스트링 혹은 벡터 해서 벡터 1, 2뭐 이런 벡터가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 힙에 있던 스택에 있던 데이터가 들어가는 시점이 이 데이터의 탄생 시점. 이 데이터가 곧이 베리어블이잖아요. A라고 하는 베리어블의 탄생 시점이 되고, 그리고 이 힙에서 이 데이터가 지워지는 시점. 즉이 A가 스택에서 사라지는 시점이 이 A라고 하는 베리어블 혹은 이 데이터가 100이라고 하는 데이터의 소멸 시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어나는 시점부터 소멸 시점까지의 기간, 그게 라이프타임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특히 소멸되는 시점을 라이프타임으로 표시해요. 태어나는 시점보다는 중요한 것, important is not birth time, 태어난 시점이 아니라 but death time이에요. 사라지는 시점이니까 drop time이라고 할게요. 데스라고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무서우니까 드로핑 타임. 드로핑이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에서 특정 데이터나 베리어블이 지워지는 시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게 중요하냐는 거죠. 왜 드로핑 타임이 중요하냐니까 만약에 A라고 하는 if A라고 하는 베리어블 A라고 할게요. 베리어블 A가 refers to data B라고 하는 데이터를 참조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A는 그대로 살아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and if입니다. and if A still alive 여전히 메모리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and B dropped is dropped B는 드랍돼 버리는 거예요. A가 B를 참조하고 있는 상황.
무슨 말이냐니까 let a equal reference b인 상황이에요. 이 b는 어떤 데이터들을 가리키고겠죠. 그런 상황에서 b가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가 사라져 버린다는 경우, 그런 경우는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니까 a는 refer nothing이죠. 아무것도 없는 걸 참조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A는 B가 가리키는 데이터. 무슨 말씀이냐니까 A라고 하는 것은 B가 먼저 있어야 되겠군요. B라고 하는 것은 여기 99라는 제가 좋아하는 99라는 숫자가 있고, 그리고 A는 B를 레퍼런스하고 있어요. 따라서 B의 주소 0001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A는 살아있는 상황에서 B가 지워져 버린다. 그러면 얘는 황당하게 되는 거예요. 황당. 정말 정정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얘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컴퓨터는 굉장히 곤란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위험한 상황에 도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드랍되는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드랍핑 타임. 그래서 A가 메모리 남아 있는 동안에는 B도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라이프 타임을 서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프 타임이라고 하는 표시를 통해서 이 B의 데이터가 언제까지 있는지, A라는 데이터가 언제까지 있는지 서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러스트 컴파일러가 다 파악을 해요. 근데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못하는 경우에 우리 개발자들이 그걸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적어줘야 돼요. 얘의 라이프 타임은 언제까지이다. 얘가 끝난 시점은 언제이다. 수명이 어떻게 된다.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프 타임 is not important alone.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The lifetime of variable A is not important. Variable A alone. 그러니까 Variable A 하나만의 라이프타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니까 But important is 뭐라고 해야 되나요? 비교라고 해야 되나요? 비교 is the comparison of the lifetime of A and the other those of other variables related to A. 무슨 말이냐니까 A 하나만의 라이프타임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A와 관련된 다른 베리어블들의 라이프타임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무슨 말씀이냐니까 이런 말이에요. A 자체만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도 A 자체만의 라이프타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A와 관계를 맺고 있는 B의 라이프타임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이것과 A와 B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라이프타임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은 제가 드린 말씀이 다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제가 한 말을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면서 계속해서 상기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해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어떤 의미냐니까 스트럭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스트럭트를 만들었고 이 스트럭트를 sumref라고 하는 스트럭트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we have sumref라고 하는 스트럭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sumref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 또 sumref는 참조하고 있습니다. 뭘 참조하고 필드를 가지고 있죠? has a field. part라고 하는 필드를 가지고 있어요. part라는 게 있죠,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 part는 refers some data. 어떤 데이터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refer라고 하는 건 바로와 같은 말이에요. 참조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죠? 요걸 알 수 있어요. 요 보니까 t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refer 바로 참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뭔지는 몰라요. 우리는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시그너처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논리적입니다. 논리학이에요. 지금 래프타임은. 자, 다시 논리학 시간은 돌아왔습니다. 썸래퍼는 파트라고 하는 필드를 가지고 있고, 파트라고 하는 필드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데이터를 참조하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썸래퍼라고 하는 스트럭트와 뭔지는 모르지만 T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에 대응하는 어떤 데이터는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어요. 레퍼런스에 의해서. 그죠? 그런데 만약에 썸래퍼는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 데이터 원본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전에 봤던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얘가 썸래퍼예요. 썸래퍼고 얘는 누군가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참조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참조하고 있는. 누군가 이게 뭔지는 몰라요. 뭔지는 모르니까 N이라고 할게. N이가 있고 얘는 무슨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썸과 이 N이가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N이라고 하는 녀석의 데이터 타입은 T입니다. 그죠? 이 T로 돼 있으니까. 그죠? 이 상황에서 얘가 사라져버리게 되면은 썸래퍼는 굉장히 난감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썸래퍼와 요 참조되고 있는 데이터는 적어도 수명이 같아야 됩니다. 그죠? 얘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얘도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수명이 같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거죠. 그 표현하는 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요게 틱이에요. 틱이라고 부릅니다. 틱 A, 틱 A 이래 있잖아요. 이 수명을 A라고 할 때, 썸래퍼의 수명이 A라고 할 때 요 팔트에 참조하고 있는 이 데이터 얘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얘의 수명도 최소한 A만큼이라는 거죠. 그죠? 따라서 얘가 죽기 전에 얘는 죽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라이프타임의 기본입니다.